안녕하세요, 부장님. 몸이 안 좋다더니 다 나았어요? 네, 감기였는데 하루 푹 쉬니까 말끔히 나았어요. 미안해요. 병문안 갔어야 됐는데 회사 일이 바빠서. 아니에요. 저는 아파도 부장님은 회사를 지키셔야죠. 아, 참. 신제품 개발 방향은 잡혔어요? 소비자층 확대를 위해 고민 중이라고 하셨잖아요. 안 그래도 오늘 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요. 들어가요. 네. 기존의 여성화 생산에 더해 우리 제품의 소비자층 확대와 성인이라는 브랜드 각인을 위해서 엄마와 딸 둘이 같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. 엄마와 딸이 함께 신는 신발이요? 아, 그럼 두 제품을 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엄마와 딸이 하나가 되는 느낌을 주는 건가요? 바로 그겁니다. 이런 기획은 기존의 업체들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. 어른과 아이의 신발은 디자인부터 달라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거죠. 아무래도 제품의 소비 주체인 엄마를 사로잡는 디자인이 필요하겠네요. 중요한 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 같아요. 두 사람 얘기 다 맞습니다. 그럼 한대리하고 다순 씨가 각자 디자인을 제출해서 만들어주세요. 이번 일이 국제사업부의 역량을 시험하는 무대인 만큼 평가를 통해 단 하나의 디자인만 살아남게 됩니다.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죠? 객관적이고 공평한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. 두 사람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좋은 디자인이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. 우리 잘해봐요, 달순 씨. 네, 정정당당하게 해봐요. 달순 씨, 송 실장님께서 찾으세요. 아, 실장님이요? 네. 자. 엄마가 달순이 왜 찾지?